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단식 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단식을 풀었어요. 27일하고 어제는 28일째였어요. 그래서 단식을 풀고 미음을 어제 두 번 먹고 이제 오늘 한 번 또 먹고 이제 이 27일간의 단식의 경험과 또한 단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27일간 기도의 기간으로 삼고 이제 작년에도 두 번 했고 올해 한 번 했고 또 앞으로도 매년 이제 21일 이상 이렇게 단식을 할 마음입니다. 이 기간은 참회의 기간, 또한 성찰의 기간, 또 기도와 발원의 기간, 수행의 기간으로 삼고, 특별히 이제 성찰과 또한 제 삶을 살펴보고 이런 기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훌륭한 그러한 마음의 결과, 또 보시다시피 조금 몸의 결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 비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 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목이 보이죠? 목이 제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저 목이 있습니다. 목이 실종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다시 목을 찾았고요. 아무튼 이 몸도 너무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 지난번에 단식 얘기했을 때 오토파지 우리말로 하면 뭐 오토파지인가? 그 자가 포식이라는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이 몸이 스스로 청소하는 거예요. 알아서 청소하는 거, 그리고 재활용, 알아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재활용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토파지. 이 단식이라는 것은 어떤 뭐 약을 먹어서 무엇을 해서 이렇게 치유와 회복과 또한 해독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의 지혜로, 몸의 직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몸이 이세 가지가 있었어요. 해독, 정말 많은 독, 그 우리 현대인들은 독이 많이 쌓이잖아요. 우리 음식, 또 뭐 공해, 뭐 또 뭐지? 또한 마음의 그 불행으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 독을 이렇게 다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절로 해독을 하거든요. 특히 첫 일주일 동안 해독 증상이 많이 일어나요. 해독 증상이 일어날 때 몸이 굉장히 아픈 것처럼 몸살도 나고 두통도 나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첫 일주일에 그 acidophilus crisis이라고 하는데 산의 위기라고 할까요? 그게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못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몸이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그 해독 증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가면 사실 몇 번 이렇게 위기라고 할까? 이렇게 넘겨야 돼요. 그거를 넘으면 이제 몸이 괜찮아지고 그래서 첫 일주일이 제일 힘들다고 해요. 저는 첫 5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이번에. 그리고 6일, 7일부터 몸이 이제 별 정상이 안 일어나고 물론 27일 내내 몸의 기력은 평소보다는 있지 않았어요. 어제 이제 처음으로 미음을 먹으니까 이제 기력이 좀 나더라고요. 오늘은 또 기력이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넘기니까 일주일 첫 일주일이 좀 힘들고 두 번째 일주일은
조금 그덜 힘들어요. 덜 대체로 예, 저는 이제 이 7일부터 14일이 좀 아주 좋았어요. 운동도 할수 있었고, 그래서 이 둘째 주는 어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관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독이 이 혈액에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장을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뭐세번 이렇게 했어요. 이 단식하는 내내 관장을 그렇게 했고, 또 목욕탕도 자주 가고, 이게 때밀이 있잖아요. 때밀이를 또 자주 하고, 또뭐 사우나 이렇게 가서 좀땀좀 빼고, 또 운동도 정기적으로 했어요. 운동을 안 하니까 저는 되게 많이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이 적당한 운동. 첫 일주일은 운동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쉬어도 되고. 근데 그 뒤로는 조금 운동을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훨씬 낫어요. 오전에 한번 걷기 명상을 하면 그럼 이제 하루 종일 에너지가 더 많고 이제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래 단식을 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는가? 물론 연구를 잘 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이런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래도 뭐랄까 이런 연구를 해서 또한 상담을 하고 나서 하고 싶으면 이 혜택이 상당히 많다고 볼수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병이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독, 두 번째는 회복. 왜 회복이 되느냐면 몸이 쉬어지기 때문에 우리 소화 기능이 이제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많이 쉬어지거든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우리도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휴가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그 소화 기능도 이렇게 휴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쉬어주면 이렇게 온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들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고쳐진다고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금 연구를 해보세요. 암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다른 뭐 당뇨, 당뇨 같은 경우는 고칠 수 있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단식을 통하여 이 당뇨가 고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몇 프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거의 다 당뇨는 날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독 있잖아요. 우리는 중독이 많잖아요. 담배, 술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단식을 함으로 인하여 그런 중독이 없어진다고 해요. 몸이 새로 이렇게 우리 몸은 항상 재생을 하거든요. 재생을 한다는 것은 세포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식하는 과정에서 이 몸이 재생을 해서 옛날에 있는 집착, 중독들이 다 깨끗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30일 정도 하면 우리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요. 식단이 아니까 그 뭐라고 할까? 그 입맛이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이 오히려 맛있게 느껴지고 옛날에 땡기는 것들이 안 땡기고 그래서 이 단식 후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뭐 식단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회복 또한 마음의 혜택이 많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식하기 전에 다짐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짐을 새롭게 다짐을 할수 있고
이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힘이 생겨서 이제 약간 새 출발이라고 볼 수 있죠. 몸도 마음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단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스스로 연구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단식할 때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살 빼려고 하면 그건 좋은 동기가 아니거든요. 단식은 수행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물론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건강해져서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또 모든 중생의 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잘 하려면 몸도 건강해야 된다. 이런 동기는 순수한 동기거든요. 그래서 보리심의 동기로 우리가 단식을 할 수 있으면 이 공덕이 배가 되고 그 결과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동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단식을 잘할 수 있고 또 동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면 뭐 살 빼려고 하는 동기라면 그럼 뭐 그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은 동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연구를 해보시고 이 단식 기간을 수행과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스스로 알아보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식은 짧게 해도 되거든요. 보식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단식을 이렇게 오래 했잖아요. 27일 정도. 그럼 그 이후로 이제 이 장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처음으로 먹어야 되나 서양에서는 뭐 과일로 아니면 과일 주스로 이 보식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동양인이잖아요. 우리한테 제일 적합한 보식은 미염이라고 생각해요. 그 미염은 유기농 쌀에다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조금만 요만큼 그리고 물을 한 12배 정도 넣고 그것을 끓여요. 그럼 끓이고 나서 이제 약불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더 끓이고 나서 이제 그것을 위에 있는 하얀 거품을 건져내고 이제 그것을 먹는 거예요. 간 없이 첫날은 간 없이 그냥 두 번 정도 그 물을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한 일주일간 미염과 그 죽으로 이제 보식을 할 예정입니다. 간을 원하시면 좋은 간장을 아주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한번 넣고 그 정도로 매운 것이나 이런 것을 먹으면 아니면 소금이나 아니면 설탕 이런 것을 먹으면 식욕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간을 안 넣는 것이 좋아요. 첫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오래 보식을 오래 단식을 했다면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저는 이제 부드러운 음식, 뭐 야채, 죽을 끓일 때는 또 야채를 푹 삶아서 넣어도 돼요. 한 3일째부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식을 잘할 수 있으면 저는 한방 재료를 그 죽을 끓일 때 같이 넣어서 이렇게 그 구자차라고 하는가 뭐 이런 한방 재료를 넣어가지고 같이 죽을 끓여서 먹습니다. 그래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스스로 알아보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뭐랄까 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거든요.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밖에 외부 경계가 너무 큰 일이 닥쳤을 때, 뭐 직장에서 엄한 일이 생기거나 자녀나 부모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집안에 무슨 큰 우환이 났거나 이럴 때는 그 당시 수행력, 지혜나 삼매력으로는 사실은 그거를 좀 마주하기가 버거워서 앉아서 호흡 수행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일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몸이 되게 아프거나 경계가 아주 심한 상황에서 수행을 그래도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어떤 상황도 수행하기 조금 용이한 그런 환경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잘 모르고 되게 힘든 상황에서 수행이 잘안 되면 에이, 나는 수행이 잘안 되나 보다 포기한다거나 와, 나는 왜 이렇게 수행을 못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수행이 이제 충분히 하기 좋은 환경이고, 그런데 게을러서 안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경책을 해야 되죠, 스스로가.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아플 때, 또 뭐, 되게 이제 주변 인간관계에서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이런 거는 번뇌 중에서도 상당히 센 번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센 경계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오히려 이 대상 자체가 좀 강한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좀더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 좋아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자기를 뭐 푸시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잘안 되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수행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비유를 하자면, 역기를 드는 사람이 평소에 한 20kg 드는 거에는 좀 익숙해진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kg는 좀 쉽게 들어요. 근데 이제 한 40kg 정도 들려면은 그거보단 더 강한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드는데 처음에 들 때는 힘들죠.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고 무너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이제 근육의 힘을 키워서 하다 보면 나중에 40kg도 들고 60kg도 심지어는 100kg도 들수 있는 그런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번뇌를 제압하는 그 힘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지혜가 아주 강한 사람들은 번뇌가 딱 일어나면 딱 보는 순간에 딱 제압이 되고 안 그러면 아예 생기지 않게 할 정도로 지혜의 힘이 강한 거죠. 뭐 화롯불에 뭐 마치 눈이 이래 떨어지면 싹 녹듯이 지혜의 힘이 강하면 번뇌를 그냥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그런 건데 지혜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 몸의 근육이 약해서 무거운 걸못 들듯이 좀센 경계가 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좀 흔들리고 그거를 잘 제어하지 못하고 할 수도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몸이 아플 때는 또 아픈 거에 맞게 좀 힘을 조금 덜 들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몸이 막 너무 아픈데 앉아서 자세를 막 하려고 하는 이런 건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가볍게 움직이면서 이제 그냥 발걸음에다 마음을 두고 그러면서 수행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꼭 자선 호흡 수행만 수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땐 걷기 수행으로 전환을 해서 걷기 수행을 하면서 이제 가볍게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일어나서 움직이기 힘든 경우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통증, 그게 일종의 이제 괴로운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관찰하면서 단지 우리에게 이런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거구나. 또이 느낌에서부터 화로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훈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괴로운 느낌이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다. 이렇게만 바라봐도 이 느낌이라는 것에 덜 휩쓸리거든요. 안 그러면 막 아파 죽겠다 하고 막 괴로운 느낌에 대한 두려움도 일어나고 막 이런 오히려 정신적으로 또 고통을 받는데, 이 느낌을 괴로운 느낌일 뿐이다. 이렇게 관찰하면, 이게 화로도 발전을 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통을 좀 덜게 받게 되는 거죠. 너무 필요한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큰 경계에 해당하거든요. 너무 필요할 땐 차라리 한, 뭐, 시간을 정해놓고 잠을 잠시 이렇게 자서 피로를 푼 다음에 수행을 하는 게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가볍게, 아까처럼 걷기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좀 전환해서 수행을 이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사이의 갈등. 이런 게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는 호흡 수행으로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지금 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차리고, 이 화라는 것을 지켜보고, 또 화를 버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그런 화를 가라앉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 변화에 맞게 수행을 하는, 그거를 이제 되게 노련해진 사람들이 훌륭한 수행자들이에요. 되게 능숙한 수행자들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방송을 보다 보면 뭐 방송 사고 같은 게 나는데, 노련한 방송인들은 그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해서 그걸 부드럽게 넘기잖아요. 왜냐하면 방송을 많이 해봤으니까 방송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 순발력 있게. 우리도 수행도 그렇잖아요. 초보자들은 조금만 이렇게 다른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러는데,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각 상황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수행이 잘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수행이 잘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그때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할수 있으니까 수행을 잘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의 큰 틀은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건데, 상황에 맞게 약간씩 변화를 주면서 수행을 단절되지 않게 끌고 나가는, 이런 것도 수행자가 수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노하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스님께서 번뇌가 굉장히 치성을 한데 수행을 하려고 할 때는 우선 마음을 약간 좀 이렇게 추스리는 윗바사나는 윗바사나인데 아주 명료한 정신으로 윗바사나를 쉽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번뇌가 강할 때 이거를 이렇게 계속 지혜로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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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화시키고 가라앉히고 약간 그런 과정을 추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게 오히려 실전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예, 그러니까 것인가요? 이제 일단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수행이 잘 되기가 어려워요. 일단 화가 가라앉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화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화를 내서 나한테 아무 이익도 없다는 것, 그리고 이 화라는 게 그냥 하나의 마음의 현상일 뿐이지 화가 무슨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거를 여러 방면에서 이제 지혜로서 이 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모저모 이렇게 화의 속성을 관찰을 하는 거죠. 숙고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추스리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 마음을. 그러다 보면 이제 화가 점점 가라앉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인간관계를 좀 어떻게 하면 풀수 있는지를 좀 숙고해 본다거나, 또는 뭐 다른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면 이 문제가 훨씬 더 명료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막 화가 나 있고 막 정신적으로 막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악수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호흡만 갖고는 상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런 이제 자기 번뇌를 관찰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지혜로서 이렇게 좀 추스린 다음에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때 가서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마음이 좀 가라앉고 나선 다시 이제 호흡 수행을 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번뇌를 길들이고 번뇌를 이제 버리는 이 과정은 혼란스러운 나라를 이렇게 왕이 탁 이렇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싹 다스려서 이제 막 안정시키는 이거보다 수천 배 어렵다 그러거든요. 훨씬 어려운 과정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그런 번뇌를 길들이는 과정.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계속 자기 마음을 길들이는 이런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서서히 이제 마음도 단순해지고 이 길들여가는 그 힘이 강해지니까, 지혜의 힘이 강해지니까 나중에는 시의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더 복잡해지지 않도록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맞게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도 쉽게 극복을 해내는 그런 지혜의 힘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번뇌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성장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 번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이제 풍부하게 생기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싫어하고 그거로부터 막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직시하고 그거를 이제 잘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에 휩쓸리면 그건 진짜 장애물인데 그거를 잘 극복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가 지혜가 성장하는 디딤돌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